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제 115호 혈기로 복수한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그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라 창세기 19장 3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신 혹은 듣고 복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시므온은 혈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는 잔인한 보복자였다. 그는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은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처절한 복수를 한 사람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는 처절하게 그 종족을 멸절시키는 엄청난 살인극을 벌였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그의 아들들의 후손의 지파를 이루었다. 시몬 지파는 그의 아들들이 후손을 통해서 지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 남쪽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이에서 진을 치게 되었고요. 특별히 바알볼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건들이죠. 이것은 곧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하고 죄앙을 받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민수기 1장 23절, 26장 12절을 읽어보면은 그의 인구가 절반은 죽고 절반만 남게 되었다. 자기의 종족을 절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번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범하면은 내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을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에 기록했고요. 통일 왕국 시대의 시므온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성읍에 거주하였다고 역대상 4장 28절에 기록을 했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 자기들에게 할당 성읍에 거주했고 분열 왕국 시대에는 에돔이나 그돌에 그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인친받은 지파로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몬 지파 성품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시몬의 성품을 보면은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양하지만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레위와 함께 하몰 가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엄청난 살인마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은 혈기가 너무 왕성하고 급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당한 방어를 해야지 지나치게 과잉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므온의 중요한 업적은 그가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똑같이 1만 2천으로 구원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에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시몬은 자기의 혈기로 행하여 커다란 죄악을 범했습니다. 사람이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범죄 행위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결국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가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기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열정은 오히려 나쁜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도 인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더 이상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채찍을 받으면 즉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도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간다면 그건 아직 소망이 없는 영원한 저주가 되겠죠. 우리는 잔인한 도구에 불과했던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데요. 사람이 이처럼 범죄할지라도 시므온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빨리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축복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제일 큰 죄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죄가 크고 작은 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제일 큰 죄고요. 용서받지 못할 때 제일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시므온의 부모 이름은 누구입니까? 했는데 창세기 29장 33절을 읽어보면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의 친형과 친동생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 형은 르벤이고 동생은 레위와 유다라 그렇게 했었고요. 출애굽 후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두령은 누구가 되었냐 했는데 민수기 1장 6절을 읽어보면은 수리사태의 아들 슬루미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 20세 이상 인구는 얼마가 되었냐 했을 때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은 59,300명이었다. 59,300 상당히 그 지파 중에 큰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하면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은 다음에는 절반이 줄었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올라가는데 이 지파는 줄어들죠.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낼 때 시므온 지파의 두령은 누구였냐 한데 민수기 13장 5절에 보면은 호리의 아들 사밧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자손들 중 20세 이상 숫자는 얼마가 되냐 할 때 민수기 26장 14절을 보면은 22,200명이라 이거 보면은 59,300명에서 22,200명밖에 안 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절반 이상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파는 올라가는데 죽는 것은 범죄의 대가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번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의 대표는 누가 되었냐 할 때에 민수기 34장 20절을 읽어보면 암미후세의 아들 스무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 누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 섰나요 했는데요. 이 저주받아서 절반 이상 줄어든 이 지파지만은 이 시므온 지파지만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이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섰다. 그리심 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인데요. 이 여섯 지파가 섰는데 그 중에 시므온 지파가 거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범죄해서 가문이 망할 지경에 가도 회개할 때에
신속하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는 다시 축복의 산에서 그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은 시므온 지파는 누구의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받았냐 했는데 여호수아 19장 1절을 읽어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누구를 도와 전쟁을 했나요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분배받았지만 기업도 유다 지파를 도와서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시몬과 유다는 밀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몬 자손 중에서 500명을 세일산으로 가서 누구를 찾나 했는데 역대상 4장 43절을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 말렉 사람을 찾다. 그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갈 때도 용감하게 잘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퀴즈로 들어가서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의 12문 중에 한 이름이 시므온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의 위치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에스겔 48장 33절에 보면은 남쪽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성문 중에 하나가 시므온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는 와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시므온이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했는데 누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시므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그는 때로는 그 잔인한 살인도구로 쓰임 받아 엄청난 가문이 절반 이상이 죽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지만은 진실하게 또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그리심 산에 사는 축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지만은 그 허물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서서 우리의 후손들이 미국 땅에서도 참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살 때는 그런 여러분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